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여러분, 드디어 포마시스 캔버스백 두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5월 출시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오픈까지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짠! 제가 이만큼이나 샘플을 뽑고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완벽하게 디자인, 수납력, 퀄리티까지 다 챙긴 이 캔버스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캔버스백이랑 잘 어울리는 제가 요즘 자주 입는 저의 찐 데일리룩들까지 뒷부분에 짧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만든 이 포마시스 첫 번째 가방. 이 가방은 기본적인 세로형 디자인에 이렇게 브라운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가을, 겨울에 매기 좋았다면 이번 시즌은 짠! 봄, 여름 시즌에 딱인 이 그린 컬러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요즘 트렌디한 스타일의 가로형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양면으로 다른 느낌을 내줄 수 있게끔 이 양쪽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었고요. 한쪽 면에는 포마시스 로고와 당신의 날의 한 부분이 되길 이라는 영문 필기체 프린팅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주머니 두 개랑 오른쪽 끝쪽에 감성적인 첫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쪽에 키링고리가 작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키링을 걸어서 나만의 스타일로도 예쁘게 꾸며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폰트 컬러도 막 튀는 그린 컬러가 아니라 핏기가 살짝 섞인 뮤트한 그린색이라서 자연스럽고 감성적이게 산뜻한 느낌의 프린팅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좀 다양한 스타일의 데일리룩을 자주 입다 보니까 저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 에코백 하나로도 여러 가지 룩에 다 잘 어울릴 만한 이런 깔끔한 양면 디자인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봄, 여름 내내 이 캔버스백만 주구장창 메고 다녔습니다. 이제 이 포마시스 캔버스백의 독보적인 수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캔버스백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우리 대학생 직장인분들이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을 만한 노트북 수납 공간을 메인으로 디자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내부에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수납 공간 안쪽에는 폭신폭신한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서 액정을 한 번 더 보호해줄 수 있고 찍찍이로 흔들리지 않게끔 한 번 더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노트북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크기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정이 가능하게끔 찍찍이 위치도 두 군데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이 아이패드 프로 큰 사이즈랑 무선 키보드 요거 두 개를 항상 이 캔버스백 안에 넣고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수납 공간에 두 개 다 넣고 또 제가 공부해야 되는 프린트물을 잔뜩 넣은 이 두꺼운 대형 파일이랑 지갑, 필통 이렇게 넣어서 다녔는데도 자리가 널널하게 남았었거든요. 그만큼 수납력이 너무 좋은데다가 겉부분에 라인으로 한 번 더 감싸주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단단한 밑판까지 내장을 했다 보니까 잔뜩 넣어도 모양 변형 하나도 없이 예쁘게 가지고 다녔어요. 반대쪽 내부에는 이 지퍼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지퍼 주머니는 작은 주머니 하나랑 큰 주머니 하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작은 쪽에는 카드나 틴트, 에어팟, 렌즈 같은 작은 것들을 수납하기 좋은 사이즈고요. 큰 쪽은 팩트나 다른 화장품 같은 커다란 것들을 수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텀블러를 세울 수 있는 밴딩이 들어가 있고요. 텀블러 밴딩도 지난번보다 더 짱짱하고 탄탄한 밴딩으로 교체했어요. 내부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데 이렇게 반대쪽 외부에도 큼지막한 주머니가 두 개나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렇게 휴대폰이나 차키, 마스크 같은 자주 손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넣고 다니면 진짜 편하고 좋아요. 이만큼만 소개해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난번 것도 재질이 튼튼해서 오래오래 쓰고 있다는 간증 후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원단 자체도 더 튼튼해지고 박음질, 밴딩, 똑딱이 이런 자잘한 부자재들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싹 업그레이드를 해버렸거든요. 이 첫 번째 에코백도 거의 뭐 제가 만들면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방을 1년 동안 들면서 조금씩 부족했던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완해서 딱 내놓은 거다 보니까 이전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이 얼마냐
되게 궁금하셨죠? 안 그래도 1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고 제가 원단이나 부자재 같은 거를 싹 다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작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에코백 가격도 지난번 첫 번째 가방이랑 똑같은 금액인 38,9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포마이시스터 브랜드 철학 자체가 우리 동생들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판매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4만 원을 넘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은 금액에 전 지역 무료 배송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판매 기간을 3일 정도 잡아놨었던 수량이 하루 만에 품절이 돼버려서 못 구매하신 동생분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원활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끔 물량도 2배 이상으로 늘렸고 또 그만큼 판매 기간도 일주일 정도 열어두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전 버전 이 에코백은 재판매를 안 하는지 요 질문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마지막 수량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재진행 예정은 없고요. 대신에 안전재고라고 교환용으로 꼭 남겨둬야 하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거든요. 그 안전재고가 지금 20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 안전재고 20개를 뉴 캔버스백 구매해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 이전 버전 캔버스백을 20명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백에 대해 자세한 소개는 한번 다 해봤고요. 이대로 영상 끝내기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이 캔버스백이랑 같이 자주 입었던 요즘 저의 찐 데일리로 몇 가지도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첫 번째 룩은 제가 아까 전에 가방 설명할 때 입고 있었던 옷이거든요. 이 룩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상큼한 느낌으로 마음에 들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우리 동생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던 룩이거든요. 이 반팔 니트랑 이 안에 입은 끝나시까지 두 개 다 아더먼데이에서 구매를 했고요. 팬츠는 약간 세미 부츠컷 느낌의 슈퍼랜드에서 구매한 팬츠고 신발은 시원해 보일 수 있게 이런 느낌의 샌들을 같이 매치했어요. 이 룩에는 제가 이쪽으로 다녔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블루, 톤온톤 조합으로 화사하게 맞춰준 코디입니다. 짠! 두 번째 룩은 아까 전에 그 팬츠에다가 이 위에 상의만 바꿔줬거든요. 이 룩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주구장창 입었던 데일리 룩인데 이 자켓이 품절이라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자주 입었던 코디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입은 요 끝나시 있죠? 이것도 방금 전에 이너로 입었던 파란 색깔이랑 똑같은 나시거든요? 이런 유형의 나시가 요 옆쪽 캡 부분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얘는 이쪽에 셔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캡 쪽이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너로도 자주 입고 끝만 이렇게 살짝 보이게도 자주 입어주는 나시예요. 이 코디는 진짜 딱 데일리 룩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감성적인 레터링 부분으로 자주 착용을 해줬어요. 이 코디는 솔직히 제가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아마 이 룩 그대로 저를 만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짠! 이번 룩은 제가 강제로 자주 입었었던 데일리 룩이거든요.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카페 갈 때 제일 자주 입었었던 아주 편안한 룩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편안한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랑 편한 나시 입어주고 카페 같은 데는 음료 마시면서 오래 있으면 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얇은 린넨 재질의 난방을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저는 캐주얼 룩에는 이쪽 면으로 매주는 게 더 깔끔해 보이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저의 카공 룩입니다. 원래라면 뭐 이런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페인처럼 다니긴 하는데 영상 찍으면서 그렇게 할 순 없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보여드려요. 짠! 이번 룩은 아까 전에 걸친 그 난방에다가 이 안쪽 코디만 샤랄라하게 바꿔서 확 다른 느낌을 내줬어요. 요 안에 입은 훌렁훌렁한 나시도 저번 하울에 소개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딱 요런 내추럴한 코디 짜고 싶을 때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코디야말로 요 에코백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코디라고 생각해요. 사실 가방이 이렇게 없으면 뭔가 좀 밋밋하고 핏이 좀 어정쩡한데 이렇게 가방만 하나 딱 붙여주면 바로 감성나는 데일리 코디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샤랄라하게 꾸민 느낌도 나면서 딱 봤을 때 되게 편해 보이는 그런 룩이라서 요 룩도 제가 남자친구랑 카페 갈 때 입었던 코디입니다. 이 스커트도 제가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스커트거든요. 이렇게 샤랄라한 느낌으로 입어도 예쁘긴 한데 짠! 이렇게 위쪽에 티셔츠나 가디건 같은 거를 같이 매치해서 깔끔한 룩으로도 입기가 좋더라고요. 이 스커트 핏 자체가 너무 예뻐서 티셔츠를 굳이 안으로 안 넣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덮어서 입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입었던 찐 데일리룩들을 한번 다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린 코디들이 제가 만든 이 에코백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 가지고 있으셨던 다른 에코백들로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룩북을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이 캔버스백 신경 써서 만드느라 오픈 예정일이 거의 한 달 정도 미뤄졌는데도 우리 동생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 거고요. 전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